자, 2021년 롯데자이언츠 불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올 시즌 롯데의 가장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불펜이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 작년 불펜 방울 7위, 블론 세이브는 KT에 이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팀 내 구원 WAR 1, 2위인 구승민과 김원중은 제 역할을 다 해줬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인원들이 보직이라던가 나오는 타이밍이 엇갈리면서 불펜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반기에 불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는 8회 구승민, 9회 김원중이라는 공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롯데의 선발 평균 소화 이닝은 5.1이닝 정도 됩니다. 스트레일리 이닝 수를 생각했을 때 다른 투수들이 6회를 못 버티고 내려온 경우가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6, 7회를 막아줄 투수가 필요한데 박진영 선수가 시즌 전 기대와 다르게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진명호, 박시영 선수도 역시 부진을 겪으며 6, 7회를 막기 위해서 구승민이 일찍 투입이 되고 김원중 선수 역시도 이른 타이밍에 투입이 되는 일이 잦았어요. 모든 마무리 투수들이 8회에 올라와서 이닝 세이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롯데가 이제 후반기에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을 못했죠. 그래서 롯데가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을 하려면 8회에 김원중이 올라오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올해 롯데 핵심은 이 6, 7회를 막아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선 박지영 선수 지난해 2년 연속 40이닝을 던져줬습니다. 올해 1점대 방어율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걸어봤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무너지는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서도 팀에서는 계속 박진영에게 필승조 역할을 맡겼어요. 작년 내내. 그러면서 본인 최다인 17홀드를 기록하긴 했으나 5.70이라는 높은 방어율과 더불어 많은 블론으로 본인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볼넷은 많지 않았지만 피안타율이 25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 당원산 다음으로 높은 2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맞아 나갔다는 거죠. 평균 구속이 시즌이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문제로 공에 힘이 빠져서 맞아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2년 연속으로 필승조로 뛰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보인 게 확실합니다. 희망적인 것은 그의 9이닝당 삼진 개수인데 10.55개로 팀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긴 했으나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를 많이 늘렸다는 것이죠. 올 시즌 조금 널널하게 체력을 아껴주는 식으로 박진영 선수를 기용을 한다면 9위와 구속이 다시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롯데 핵심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올 시즌은 박진영 선수를 추격조 정도로 기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6, 7회를 이제 누가 막아주냐.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서준환 선수의 불펜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제가 시즌 시작을 불펜으로 시작한다면 작년과 같이 불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6회 정도를 잘 막아줄 것이다. 특유의 공격적인 피칭과 최고 150 이상까지 가는 속도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해줄 것입니다. 서준환 선수의 불펜 전환 만약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후보 김대우 선수입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 이닝을 구승민, 김원중 다음으로 많이 책임졌으며 방어율은 팀내 구원 투수들 중 1위를 한 선수 바로 김대우 선수입니다. 김대우 선수는 적지 않은 나이에 호변을 한 뒤 커리어 중 가장 멋진 한 해를 보냈어요. 투수를 한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84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40 중후반대의 공을 뿜어댔고 그 공이 굉장히 잘 먹혔죠. 작년엔 이런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추격조나 패전조를 맡겼고 팀 내 구원 이닝 3위를 하는 동안 홀드와 세이브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공의 9위를 봤을 때 충분히 필승조가 가능한 선수인데 이제 박진영 선수를 필승조로 고집하면서 김대우 선수를 필승조로 쓰지 않았죠. 올 시즌 또 서클 체인지업까지 장착을 해서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김대우 선수를 필승조로 쓴다면 롯데가 작년보다는 운영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이런 김대우 선수의 문제점 볼넷이 많다는 겁니다. 네, 빠른 공을 던지는 만큼 제구 잡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 제구만 조금 잡힌다면은 필승조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입니다. 김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구가 조금 랜덤이에요. 잘 잡히는 날도 있지만 좀 안 잡히는 날에는 좀 많이 안 잡히고요. 무작위의 제구가 올 시즌 좀 잡혀준다면 김대우 선수 활약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후보는 이인복 선수입니다. 구원투수 중
중 이닝 4위, 방어율 4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인복 선수는 볼넷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아까 볼넷은 적지만 피안타가 많다고 한 박진영 선수보다 볼넷을 덜 주고 피안타율도 낮았어요. 작년 커리어 중 가장 많은 이닝을 던졌는데 이인복 역시 주로 추격조로 나가서 홀드는 두 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은 별로 없고 투심의 무브먼트가 좋다고 평가받는 이인복이기에 9위를 조금 더 추가를 시킨다면 피안타율도 줄어들고 또 좋은 결과를 들고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 후보는 김건국 선수. 김건국 선수는 2019년 66이닝 동안 선발 불펜을 오가면서 불펜에서도 보직을 여러 번 옮기면서 팀이 필요할 때 어디든 빈자리를 메꾸는 식의 운영을 당했었는데요. 그리고 2020년엔 조금 늦은 7월부터 1군에 합류를 해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줘서 롯데 87 시절을 포함해서 8, 9월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피칭을 해줘. 특히 그의 볼넷 대비 삼진 비율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기록은 선발 투수를 포함해서 팀내 3위입니다. 관건은 역시 체력 문제지 않을까 싶네요. 8, 9월에 굉장히 좋았지만 체력적 문제인지 10월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김건국 선수가 체력 안배를 잘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2019년같이 잦은 보직 이동 없이 전반기부터 불펜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팀의 전력이 돼준다면 그 다음은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최준용 선수입니다. 역시 7월에 1군에 콜업이 되고 시즌 마지막까지 1군 엔트리에 있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홀드도 8개를 기록을 하면서 앞서 설명했던 인원에 비하면 중요한 순간에 투입이 많이 됐죠. 1년차 만에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한때 화제가 됐던 메이저리그 상위 1-2%급 회전수를 가지고 있는 150km대의 직구의 도움이 크지 않았나, 그러한 직구와 슬라이더로 신인다운 정면 승부를 하면서 패기있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지만 직구와 슬라이더가 90%를 차지한다는 그의 단조로움 때문에 쉽게 공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차여서 그런 거예요. 이제 2년차를 맞이하면서 그런 점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성장하는 최준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신인왕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해 올 시즌 다시 신인왕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 뭐 키움의 장재영이라든가 롯데의 신인 3인방이라든가 신인왕 경쟁이 엄청난데 업그레이드된 최준용 선수에게 신인왕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최준용 선수였습니다. 다음은 롯데의 8-9의 필승카드인 구승민과 김원중입니다. 먼저 구승민 선수입니다. 구승민 선수는 19년도에 팔꿈치 수술을 했고 18년도 73이닝, 작년에 60이닝을 던지면서 최근 3년간 팀내 불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수술 직후 시즌이었기 때문에 재기량을 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팀내 구원투수 WAR 1위, 이닝 1위, 방어율 2위를 기록하면서 반박할 수 없는 롯데 불펜 최고 투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도 롯데 필승률 담당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년 수술 이후 첫 해였는데 많은 이닝을 던져주고 연투도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 작년 박진영 선수와 같은 커지는 모습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구승민 선수가 체력 안배를 잘해서 재기량대로 시즌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확실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롯데의 마무리 김원중 선수입니다. 지난해 마무리로서 첫 시즌을 맞이했는데 첫 시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해도 롯데 마무리를 김원중 선수가 책임져줄 것입니다. 김원중 선수는 세이브 개수가 리그 3위의 랭크가 돼있지만 블론 세이브 부분이 1위에요. 하지만 이 기록은 아까 말했다시피 시즌 후반에 2이닝 세이브를 많이 시도하다가 블론 세이브가 많아진 건데요. 올해 제가 말했던 구상대로 8의 구승민, 9의 김원중 공식이 지켜진다면 작년 시즌보다 더 좋은 기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손승락을 뛰어넘는 마무리 수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불펜 8명을 한번 정해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유력한 8명을 뽑았는데 강력한 후보 2명인 오현택, 김유영 선수도 컨디션에 따라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현택 선수입니다. 오현택 선수는 올해 37살을 맞는 사이담 투수입니다. 작년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1군에 있으면서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구원 투수 중 방어율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9이닝당 볼넷이 팀내 최소 1위입니다. 하지만 삼진이 적은 맞춰 잡는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피장타율이 조금 높아요. 그래도 충분히 롯데 불펜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데 서준원 선수가 불펜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같은 사이드암인 오현택 선수를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 서준원 선수가 선발로 가고 선발 후보들 중 다른 선수가 불펜으로 간다면 고현택 선수가 다른 선수를 대신 1군 엔트리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좋은 공을 던져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현택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유영 선수입니다. 롯데 스프링 캠프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좌완투수예요. 그만큼 롯데가 좌완투수가 매우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후보를 뽑은 8명 중에서도 좌완이 없죠. 그렇게 좌완이 없는데도 김유영 선수를 뽑지 않은 건 항상 매년 기대를 걸고 있는 투수 중 한 명이지만 작년에도 잠시 올라와서 제구가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지 못했어요. 얼마 전 청백전에서 우타자 상대로만 삼진을 3개나 잡아내면서 올 시즌 다른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컨디션 좋은 선수를 최우선으로 올리는 감독님의 스타일에 의해서 연습 경기나 훈련 중에 또 좋은 모습을 몇 번 더 보여준다면 깜짝 개막 엔트리에 들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유영 선수 잘해줄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오늘 언급한 10명의 투수 중에서 구승민, 김원중 선수는 확정이고 남은 6개의 자리를 두고 8명 경쟁에서 누구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실 롯데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불펜에 대해 알아봤는데 8회 구승민, 9회 김원중을 고정으로 해놓고 남은 선수들이 6-7회만 잘 맡아준다면 훨씬 좋은 성적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특히 박진영 선수를 필승조로 고집하는 성적이 좋았던 이인복, 김대우 같은 선수들을 추격조에만 고정해놓는 식의 운영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꿔준다면 올 시즌 롯데 불펜에서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제가 예상하는 2021년 롯데의 1군 엔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이 한 달 안으로 들어왔네요. 올 시즌 뭐 기대만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기대보다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내줍시다. 2021년 롯데 자이언츠 성적도 좋아하지만 선수들 부상 없이 한 시즌 잘 마쳤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실 롯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효니 웃을 거야 아마도 비감 보이스!